LCT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려볼게요. 이게 대표적인 국민의힘이 하는 부패 커넥션입니다. 자, 부산도시공사는 적자가 그 지금 2조 원이라는데 공공 수용을 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그냥 팔아버렸어요, 민간에. 부산시는 인가, 인허가 해줘가지고 초고층 지어가지고 1조 원 남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거 더 문제 아니에요? 만약에 제가 부산시장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. 토지 수용을 이미 했잖아요. 도시공사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민간 사업자들한테 자, 부산시에 가장 이익 많이 줄 업체 손드세요. 입찰합니다. 1조 원이 남는 사업이었으니까 최소한 제가 보기엔 3, 4천억은 제시했을 겁니다. 그럼 3, 4천억은 무조건 주고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부동산 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당신들이 돈 다 대고 분양 다 책임지고 3천억 내지 5천억을 사전에 확정한다. 그 미리 받는다. 그 저기 저 뭐 박형준 씨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뭐 특혜 분양 받고 막 뇌물 주고 받고 온갖 그 냄새 나는 부정부패 생겼겠습니까? 문제는 토지 투기 세력들의 토지 불로소득을 막아야 됩니다. 그리고 그 토지 불로소득을 먹고 사는 부패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.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국민들이 조롱하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들이 부정부패 저지르다가 그 부정부패 막아서 조금 해먹어서 억울한 건 이해하는데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저보고 부정부패를 했다고 밀어붙이는 이런 후한무치한 적반하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